안녕하세요, 전세트입니다. 오늘은 안 먹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 없습니다. 간이대장간은 못 참지. 잠깐만, 나 이거 첫 증강체로 플레 증강체 보고 1등하기 미션이 있거든요. 드디어 나왔다, 첫 증강체. 드디어 나왔다. 이거 간이대장간 1등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오우, 너무 좋아. 미쳤네. 이거 5연승 돌거북 갑니다. 이거 5연승 못하면 게임 잘못 만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뚫을 건데? 좌브라움, 우브라움 이거 어떻게 뚫을 건데? 아우, 브라움 2성까지. 이거는 진짜 프리패스네. 사수호자가 더 좋은데, 비치보다. 6레벨에 올라프나 하나 넣으면 될 것 같다. 어, 쓰레쉬 이성이? 진짜 뭐 그냥 어떤 애가 미친 척하고 4코 3성, 5코 3성 이런 거 들고 오지 않는 한은 그냥 질 수가 없다. 그냥 무조건 1등. 질 수가 없다 그냥. 오른템 저거 효과가 뭐냐고요? 영원한 겨울이라고 해가지고 얼려요. 그러니까 얘한테 피해를 준 애는 공속이 그거네요. 얼심 효과가 들어가요. 조합이 너무 싸. 대격변 아니야. 이거 지금 너무 좋은데 이거 굳이 왜 굴려 이거를. 재생의 바람이 딱 그냥 좋은 것 같은데. 이거 갈게요. 와, 레벨업 후반 전문가? 이거 잠깐만, 이거 오, 여기 좀 사기칠 수도 있겠는데. 여기가 약간 이거 이제 전스트 유튜브 가시면은 레벨업이랑 후반 전문가 먹고 니코랑 시오유 둘 다 삼성 띄우는 영상이 있거든요? 아, 잠깐만 쉽네? 접니다. 저예요. 보고 배우세요. 접니다. 나는 사이펜 갈라고 수훈을 만들었지. 근데 딱 나왔네요. 나는 사이펜을 믿었어. 믿음의 결과예요 이거는. 접니다.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간이대장간 템으로 죽음의 저항 나옵니다. 보세요, 여기 늑대에서 이거 지금 간이대장간 두 번째 템 나오거든요 이제. 자, 여기서 죽음의 저항 나옵니다. 보세요. 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어림없는 소리. 님들아, 용 동맹해가지고 영원한 겨울 영혼의 영상 들어간 이다스 쓰고 싶은데? 용 동맹 마렵다. 야, 나 저기 이거 이다스 집어놔볼게요 한번. 제발 용 동맹 용물이 제발. 뭐가 필요한지 알잖아. 딱 보면 알잖아 지금. 제발 라이엇 감 있지 너네. 너네 감 다 사리지. 제발 사이펜 스킬 한번 써주고. 그렇지, 먹어주고. 그렇지. 아, 좋아요. 여기도 이겼네. 오케이. 아니, 라이엇 감 있는 애들이야. 이거 용물이 용동맹 넣어준다니까. 보세요 보세요, 이거 용동맹 용물이 나온다. 자, 얘기했죠 분명히. 리롤권 하나 있으니까 그랬구나. 오케이 알았어. 다음 이거 극적인 연출을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거였네. 아, 용동맹 용물이 좋으면은. 아니, 용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진짜. 아, 라이어 감 다 죽었네 진짜. 버결에 피바라기 그냥 3템 가고 사일러스한테 영원한 겨울 영혼의 영상에다가 뭐 그럴 것 같은데. 사일러스 아마? 오른이나 사일러스?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용동맹은 무슨 증강체냐면은 용을 여러 마리 써도 용 시너지가 안 꺼져요. 이게 한 마리밖에 못 쓰는데
용동맹이나 용무리가 있으면 용을 여러 마리 써도 괜찮아요. 오른템인데 오른한테 주자고? 아 지템 지가 쓰게 해? 그거 굉장히 맞는 소리인데? 그거 굉장히 논리적이네요. 다음 턴에 8레벨. 뭐야 누누가 왜 삼성이냐 여기는? 아 큰손. 큰손님은 인정. 인정. 여기 기병대 약간 황금 기병대 덱이네. 릴리아랑 누누랑 이거 다 삼성 붙겠네요. 황금 기병대 덱인데 근데 너 체력 비례 데미지면 아플걸? 너 약간 어? 추운 지방에서 살 것 같이 생겼는데 영원한 겨울은 그거보다 더 추워. 지구상에서 제일 추워 이게 그냥 어? 컷? 다 앞라인이라고? 그래서 하나 더 늘렸어요. 다 앞라인이기 때문에 하나 더 늘렸습니다. 어 사이펜 세요 이제. 어 여기 죽겠는데? 야 레벨업 후반 전문가 전스트 유튜브 애청자 왜 그래? 따봉. 어이 진짜 애청자야? 뭐야 왜 갑자기 와서 따봉을 날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들어가시고요. 뭐야 진짜 애청자야? 뭐 이난동 꿈보다 비취가 날 것 같아 보여가지고 이렇게 갔습니다. 와 이거 3대 천사 될 뻔했네. 이것만 연운이었으면. 쌍대 천사에 데캡 하나 주고 파이크 써볼까요 그냥? 니코가 붙었네? 이걸로 뭐 9렙 가지 뭐. 너가 하고 있어봐. 좀 약간 팔기 용이한 유닛한테 주는 게 낫겠죠? 나를 이거 버리고 암살자용으로 버리고 가자! 사이펜 출동! 이즈리얼 꿀꺽! 그렇지 니코 찍어버리지! 야 니코 딜 괜찮은데? 데캡에 대천사 주니까 어이씨 뭐야! 355% 개센데 니코? 아 나 저거 빨리 파이크 줘보고 싶다. 어떻게 되나 궁금하다. 니코가 딜량 1등 했어. 마방깍 넣어주고 이온으로. 저 다음 턴에 불앱 찍히게 해놓을게요. 속삭임이랑 이온 중첩 되나요? 아! 아니 나는 이 속삭임 할 때마다 까먹어. 아니 이온이랑 스태틱이랑 그런 걸 올리고 싶네. 이상하게 평소엔 잘 가지도 않으면서 속삭임만 하면은 이온을 가게 되네요. 아이 진짜 자꾸 까먹어버리네. 니코 찍어봐. 니코 찍어! 찍어버리지. 그렇지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어 재생해봐람. 그렇지. 아! 씨! 어 데미지 들어갔어. 죽었는데 데미지는 들어갔네. 오케이 들어가시고요. 아 잠깐만 근데 얘 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 아니야? 절대 못 이기겠다는 판단하에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면 곤란한데? 너 극단적인 선택하고 그런 애 아니지? 자신의 목숨을 소중히 여겨. 좀 더 보고 가. 오른템 3템 봐야지. 오른 탱템 3개 봐야지. 좀만 기다려봐. 기다려봐. 오! 누누가 사이펜을 먹었어? 어! 어! 오케이! 희망을 줬어 오히려. 오히려 저기에 희망을 줬기 때문에 저기 절대 안 죽거든요? 어! 아! 이거 같은 템 나오면 못 준다고! 같은 템이 나오면 어떡해. 나 3개 줄라 그랬는데. 아니 니코야! 아니 니코 왜 뜰 것 같이 그래놓고 갑자기 왜 미친 척 하는 거야 너? 아니 근데 진짜로 야 니코야 니코야 진짜로 아니 님들아 잘 나오는 거 봤죠? 아니 얘 왜 안 뜸 갑자기 삼성작 본대니까.
진짜 내 조합이랑 전혀 상관없는 니코 삼성 좀 보겠다는데 왜 안 뜨는 거야 이거. 아니 어이가 없네. 얘 사코도 많이 빼줬는데 헤카림이랑 막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아씨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 나가 쓰레기야. 두 번 다시 나오지 마. 아니 걔 어이가 없네 진짜. 잘 뜨길래 갔더니 뭐 하나도 안 떠. 뭐야 저거. 아이씨 아 진짜 윌 스미스 말이 없네 저거. 저거 윌 스미스 말이 없네 저거 진짜로. 아이 뭐 육속삭임도 안 뜨고. 아 네 쓰레쉬가 없구나. 오케이 오케이 쓰레쉬 찾았고. 아니요 뭘 미워도 한 번이야. 버려 안 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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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제 그냥 상대가 안 되지 이 녀석아. 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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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파이크 이송이라도 좀 띄우고 싶은데. 이겼다 이겼어. 질 수가 없다. 끝. 찍어버리지 그냥. 3대 천사 파이크 출동 출동. 찍어버리지 찍어버리지. 어 야야야 어 어 먹어. 그렇지 이 녀석아. 운으로 게임하지 마. 나처럼 실력으로 게임해. 팀장 다 피해주고 끌어와주고. 그렇지 파이크 찍어 찍어 이 녀석 찍어. 찍어버리지 건방진 녀석. 너 죽었어 너 이제. 컷 찍어버리지 그냥. 끝 찍어버리지. 3대 천사 어? 370%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찍어버리지. 들어가시고요 이 녀석아. 알아봤습니다. 와 니코 진짜 심하네 근데.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